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포항과 울산 등지에서 씨알 굵은 학꽁치가 연이어 낚인다고 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오전에 낚시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조류의 흐름이 느린 곳을 좋아하니까요. 파도를 막고 있는 방파제 위주로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를 보시면 좋음과 보통, 나쁨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포인트는 강풍이 불겠고 서해안과 제주 연안은 파고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 국화도는 물결과 바람만 봤을 땐 출조 물이 없겠습니다. 대상 어종만 바꾸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상황 등도 보시면 지수 보통 들어왔지만 물결 0.9m로 다소 높은 편이니 상황 등도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거문도와 욕지도는 바람이 초속 약 10m가 되겠습니다. 바람 반대 방향으로 자리 잡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신지도는 물결 아주 잔잔하고 바람 초속 9m 세기로 불겠지만 우럭을 노리기에 좋지 않은 물때이니 다른 어종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아야진항은 바람이 초속 약 13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산은 물결 잔잔하고 바람 초속 8m로 해왕 안정적이니까요. 학꽁치나 감성동 잡으러 울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 나쁨지수 들어온 성산포는 4포인트 중 유일하게 바람이 초속 약 10m로 웃돌겠습니다. 추자도는 물결 0.9m로 다른 포인트에 비해 높은 편이니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